서희님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서희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서희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방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직접 한번 사용해보시고 좋으면 리뷰 하나 올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마음만 받아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직접 써보니까 오, 이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펀스파라 테크니처 백입니다. 직접 써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서 구독자 이벤트로 10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스파라 브랜드는 이제 가방을 전문적으로 크라우드펀딩해서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라인업도 많고 판매도 많이 됐고 그리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테크니처 백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여기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쉐입이 잘 잡혀져 있죠? 그리고 이 소재를 한번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면보다는 10배 그리고 폴리보다는 3배 정도 더 내구성이 좋은 소재인데 군용이라든지 등산용에 들어가는 단단한 소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사에다가 카보네이트 코팅을 해서 매트한 블랙 자체를 더 오래가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고 또 생활 방수도 잘 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뭐 전자기기나 뭐 랩탑 같은 거 수납하고 다니시기에도 좀 걱정을 더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지퍼 부분도 이렇게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랩을 보면 좀 와이드하게 빠져 있어요.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셔도 좀 피로도가 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 메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땀 많으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D링이 달려져 있어서 뭐 에어팟 같은 거 달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면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매보면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남자가 착용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가방의 진짜 매력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빠졌다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아래가 퍼스널 존, 디바이스 존, 그리고 이 안에가 랩탑 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션은 디바이스 존입니다. 바로 이 파트인데요. 사실 오피스 용품을 수납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테크 제품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바이스 존을 또 6개의 섹터로 구분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USB같이 작은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는 밴드 포켓이고요. 이쪽 밴드 포켓은 좀 더 넓은데 케이블이나 유선 이어폰 같은 아이템들을 넣어줬고요. 다음엔 지퍼 포켓인데요. 분실 위험이 있거나 중요한 물건들을 넣으면 되고 여긴 좀 더 넓은 밴드 포켓. 네, 그리고 여기가 디바이스 존의 메인 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트북의 충전기라든지 좀 무게감이 나가는 외장 하드 뭐 이런 것들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팩이야 서랍장이야?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공간은 퍼스널 존이에요. 여기에는 데일리 소품을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딱 보면 아시겠죠? 태블릿이나 책,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수납하는 공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이즈의 밴드들로 고정할 수 있어요. 그 앞에는 꽤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요. 텀블러나 카메라 같이 부피감 있는 제품들 있죠? 웬만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 필통이 붙어져 있어요. 심지어 자석이 달려져 있어서 이렇게 쉽게 붙이고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지품이 많아도 쉽게 필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퍼스널 존에는 이렇게 뭐 명함이라든지 메모지를 넣을 수 있는 깨알 같은 공간도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최애 책갈피 넣고 다녀야지. 마지막으로는 랩탑 존이 또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16인치까지도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여기 소재 자체가 이렇게 퀼팅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랩탑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소재라고 해요. 또 반대쪽에는 여기에 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뭐 파일 같은 거 좀 간편하게 수납하고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니까 저는 이 제품 개인적으로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재가 단단해서일까요? 좀 무게가 나가요. 이게 아무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도 무거운데 뭐 우리가 수납을 했을 때 더 무거워지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용감은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납 공간이 좀 한정적이다. 섹션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게 단점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피가 큰 책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가가 28만 원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죠. 그런데 지금 또 할인된 가격으로 18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 미팅을 갔는데 내가 가진 USB가 갑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여분의 USB를 가지고 왔는데 짐이 여기저기에 어지럽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가방에서 찾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봤을 때 그때 굉장히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내 이미지가 갑자기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잘 정리된 곳에서 딱 꺼낸다면?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갖고 싶지? 자, 구독자 이벤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테크니처 백이 필요한지 사연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서윤아 예뻐요, 서윤이 예뻐요 이런 댓글도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백을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안녕.